자, 오늘 준비한 게 어딨죠? 고등어가? 바로 이 고등어를 사왔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트랩을 만들어서 해변가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우 궁금스. 자, 이제 바다에 왔어요. 왔어요. 여기 근처에다가 우선 그냥 하나 묻죠. 그냥 바로.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혼자 왔어. 나 혼자 왔어. 나 혼자.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 굉장히 궁금하다. 거의 인간삽 아닙니까, 이거? 링간삽. 그냥 잘 파진다. 장갑 괜히 가져왔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게 다 묻어주고요. 여기 안 맞는다, 높이. 네. 자, 오픈해서 이렇게 함정을 빠져서 못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등어를 심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 좀 묻혀서. 와우. 계속. 뭐야, 이거 한 마리야? 두 마리. 아니, 두 마리구나. 자, 해서. 야, 떨어져라. 여기에서 고등어를 묻습니다. 이쪽에는 다른 곳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제 해변가에 온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냥 뭐 둔다고 뭐 생기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이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생물을 잡으러 온 건데요. 지금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롱박스? 아까 잡은 조롱박스. 오, 여기 또 있다. 오, 발견스. 오, 작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종인데요. 오, 턱이 굉장히 날카롭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랩부터는 사실 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변가에 둬볼게요. 자, 이렇게 해변가에 그냥 하나, 네, 그 한 마리, 요 한 마리만 여기 딱 두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해변가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날이 좀 쌀쌀해서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좀 많은 생물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뭐가 있을까요? 응, 없어.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싱크홀 파놨네? 오. 왜? 굴들 대체 뭘까요, 이거? 굴들이 엄청 깊게 있는데. 좀 꽤 크다. 이거 개 아닐까? 그런가요? 설마 뱀? 한 마리 도착했다. 이 조롱박 먼지벌레 이 친구는 진짜 많네. 반갑다, 야. 턱을 보면은 약간 좀 전투적으로 생겼는데 진짜 가만히 있는 진짜 허접스러운 곤충이기도 해요. 이 친구들 생태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뱀구멍이야. 이거 개구멍 같은데요? 개구멍이라고? 아니, 뭐 개가 있었어요. 무슨 개? 하얀색 개인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좀 컸어요. 하얀색이라고? 네.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파볼게요 제가. 찾으셨다고? 네. 여기 있다. 야, 논개 아니야? 뭐야. 별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나와 갑자기? 야, 이거 뭐야? 귀여워. 이거 무슨 개야? 모르겠어요. 진짜 하얗다. 귀여워. 방어래? 다시 들어갔어. 이 모래가 많이 묻었는데 이거 고등어 맞거든요. 자, 보세요. 짱, 고등어 맞죠? 여기다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되게? 뭐 조롱박, 그냥 저건 되게 많다. 엄청 많아요. 이게 가는 조롱박 같은데?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거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생김새가? 네, 이국적인 외모?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소름 돋아.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거 바래. 우와. 와, 야, 시끄러워, 깽기. 자, 여러분들, 그래도 우선 트랩은 설치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요. 몇 시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꽤 크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새벽에 오던지 아침 일찍에 한번 와서 그 고등어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많이 없네. 자, 이렇게 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곤조아랑 저기 보길 튜브 보길 씨랑 내 이름 보길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네, 보길님이랑 쪽채집을 나왔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보통 해안가 주변에는 이렇게 띠식물이 좀 많은데요. 이 띠식물 근처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기 힘든 둥굴장 수풍뎅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길목에 가끔씩 출현한다고 해서 보길님 집 근처로 잠깐 놀러 왔고요. 어딨냐. 차 조심. 우와, 달팽이 진짜 크다. 나 이만한 건 진짜 처음 보는데? 영주 달팽이. 어, 뭐야, 이거? 왜? 어, 이거 고대식물 아닌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진짜 엄청 큰데? 야, 개깡구가 왜 여기 있지? 뭐야? 개깡구 크다. 잡아야지. 예. 요호, 개깡구를 잡았다. 어, 크다, 얘. 와, 뭐야? 이거 공벌레들 정모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 행렬을 이뤘네. 네? 아, 이게 바로 둥굴 장수풍뎅이라는 녀석인데요. 상인장 앞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와. 이 주변에 살펴보면은 살아있는 둥굴 장수풍뎅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빨리 찾아주세요, 코나님. 우와, 이거 새우 뭐야? 여기가 와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낚시 미끼로 저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했어요. 지금 개구리 소리는 진짜 엄청나게 들리는데 저희가 원하는 개체들이 안 나오고 생물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와, 근데 이 풍경은 진짜 예쁘다. 보길님, 여기 왜 없어요? 망했어요. 그거 보길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아이, 홍보 그만 좀 하시고요. 이게 시체 또 있다. 풍뎅이 아니야. 한 마리 볼 것 같아요. 자. 야, 한 마리라도 우선 짬채집이니까 막 욕심은 없지만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와, 이 달팽이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그냥 진짜 한 열댓 마리가 이 근처에서 짝짓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쪼아 먹나 본데. 자, 아침이 됐고요. 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왠지 망했을 것 같은 이 느낌.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와, 아, 좀 아쉬워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안 돼, 뭐가 있을까? 뭐니? 어? 이거 뭐야? 우선 파리들이 있고, 이거 뭐야? 우선 소라게? 이거 소라게죠? 이건 뭐예요, 이거? 한번 뒤적뒤적 해볼까요? 오, 풍뎅이들도 있다.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반개인가? 아, 이 먼지벌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지벌레들. 야, 이거 고등어 먹고 힘차게 또 뭐가 없나요? 없는데. 야, 근데 고등어 어디 갔어? 안 보여요. 야, 너가 물어갔냐? 가져와라. 아, 진짜 없어졌어. 너무 늦게 왔다. 아, 그래도 이게 설마 이것만 있겠어? 얘네 그냥 뭐 살려주고. 아,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가? 여기 장진이 며느리. 냄새. 오. 야, 그래도 이거 하나 들어왔다. 이 귀여운 갯지 며느리 한 마리가 들어왔다. 야, 너도 가라. 아, 먼지벌레만 좀 많구나. 너희들이 먹었지? 아이.